할 수 있으니까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장소인데 의상 시간 한 1분이 한 40분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90도 50도 되고 끝나고 뭐 식사하실 분은 좀 이따 중간에서 파악할게요. 대강 팔기를 좀 오래 하겠습니다. 대강 팔기 댓글 오래 하겠습니다. 대강 팔기를 오래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대강 팔기를 오라! 한 번 더요. 대강 팔기를 오라!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저렇게 저기가 국사봉이야. 국사봉. 지금 현재 훈이 한 다섯 명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명 백두대간 티목산에 일명이고 실은 백두대간을 할 수 있는 테스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무사히 완주를 해야 백두대간 8기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을 재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는 상당히 쾌청하고요. 햇빛도 있고 그렇지만 600m 이 능선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눈들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좀 아이젤을 많이 차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해서 아이젤 안 차고 있습니다. 지금 국사봉 올라가는 길이에요. 국사봉이에요, 국사봉. 관악산이 뿌옇게 보이네. 네, 여기 누비길의 태봉산인데 여기 하우고개입니다. 하우고개. 하우고개. 옛날에 여기서 영상 찍었죠? 성남 누비길. 지금 하우고개를 가는데 10km 정도 지났고요. 이제 한 13km 남았습니다. 여기가 무항과 청교회산은 끝났고 광교회산 시작하는 곳이에요. 아 높아요. 아주 높아요. 지금 홈이 한 5명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바라산 올라가는 계단인데 여기 휴양림으로 갈 수 있고 이쪽부터 바라산 올라가요. 자 탈출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후미 두 분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아직 탈출하고 있잖아 중간에. 우왕대가. 출발합니다. 바라산에서 백운산에서 여기서 또 갈라지겠다. 의왕대가 나니 광교 헬기장까지 안 갈 것 같은데 헬기장에서 갈라지나? 나서 몰라. 헬기장은 안 갈 것 같은데 백운대 지나서 백운산 지나서 하여튼 광교산 쪽으로 가야 돼. 헬기장까지 갈 것 같고 하나 둘 입춘 입춘인가 벌써 우수 2월달이네요 벌써 우수 입춘에서 우수 지났고 그 다음 뭐야 경칩 경칩 개구리가 깨는다는 곳입니다 경칩 그 다음 어딜까요 춘분, 춘분. 3월, 지금이죠. 봄입니다, 봄. 아, 앞으로 3절기를 더 가야 돼요. 네. 지금 15km 정도 왔고요. 보시는 뭐, 춤이 3명, 저 포함 4명 있습니다. 이제 한 7.5km 정도로 가면 산행 종료되고 이번 광청 종주 백두대간 테스트에서 우선은 현재 41명 중에 2명이 1차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대원들은 지금 되고 있고 후미에 지금 한 두 분이 산행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산행은. 그래서 후미에서 지금 저희가 잘 케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가 백운산이야, 백운산. 백운산 한 500m 남았고 선주랑 한 20분 차이 납니다. 네, 광교산 정상입니다. 582. 582. 형이 두 번 됐다. 아, 광교 밑에 수지가 다 보이네. 어떻게 간다고 우리는? 험유사로 간대. 여기?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수지 선다. 6.2km. 근데 우리는 법률사? 여기서 버스 타는 거야. 여기서 또 2km 더 가야 되거든. 오케이. 이거 확 줄인 거지. 물만 먹고 출발. 아, 보세요. 우리는 6.5인데, 여기로 할까? 법률사 2km로 할까? 우리 2km 남았어. 4km를 당기는 거야. 2km만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별년 만에 하는 거예요. 어, 잘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하신 거예요.